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영국 가디언지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들려서 MBS라 그러죠. 빈살만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던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2020년 순방 이후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가는 2년 7개월 만인가? 첫 번째 나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데, 이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홀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사우디를 간다니까 왠지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때마침 또 이제 기름값도 내려가는데, 기름값이 내려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중국이 소비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쪽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가 그 이해하기가 조금 굉장히 편할까? 중요한 전략적 포석인데요. 네. 우리는 미국과 반대로 한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으로 왔다가, 네,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또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에 대해서 그 사우디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태도는 굉장히 달라졌고, 근데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 중동 산유국 중에서, 네, 가장 큰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중국으로서는 이제 사우디한테 추파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것이 미국을 견제하는 이펙트가 근본적으로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을 홀대하고 보내고, 네, 이제 중국을 환대한다고, 네, 하는 것은 미국한테 봐라, 이제 니들이 우리를 이제 홀대하면 이쪽으로 붙는다고, 네, 하는 이제 양다리 작전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은 중국하고 사우디의 이해관계가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네, 게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금 석유의 수입 의존도가 과거에는 한 60%가 지금 70%, 80%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제 석유 수입의 라인이 바로 중동 지역이고, 그래서 사우디가 이게 중국으로서는 당장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걸로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이 석유 수송로의 확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더 단단하게 묶어 놓을 필요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중동 전체에 주는 어떤 이제 그 시그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우디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하고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 크게 보면 이제 중동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중동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국가, 이걸 중국이 이제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중동 국가 전체에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는 중동이 그 미국의 힘을 빌려서 석유를 팔고, 네, 달러를 어떻게 보면 회수하는 고마운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셰일 가스하고 셰일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게 중동과는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이제 이런 상황까지, 네, 온 거죠. 그다음 요 틈새를 중국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외 방문 1순위를 사우디로 한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실리를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이 이게 보였고, 이제 거기에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 계속 발을 뺐단 말이에요. 오바마 때부터 피벗도 아시아를 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시아에 집중하기, 정확히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발을 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프간 사태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발을 뺀 것이 이게 과연 잘한 거냐를 놓고 보면 약간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미국과 반대로, 미국은 발을 빼면 우리는 발을 넣는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혹시 그 뭐냐 뭐 시점이 미묘한데 뭐 그 이란이 그 유럽의 안을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뭐 한 120만 배럴 정도 더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이제 또 중국은 사우디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는 또 종교적으로도 뭐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많이 이제 갈리는데 궁금한 건 뭐 타이밍은 이제 그렇게 아 중국이 확실히 미국과 반대로 간다는 건 납득인데 혹시 가게 되면 오일은 기름은 무조건 달러로 결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위안화를 뭐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대박이죠. 그게 이제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는 석유대금을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네. 해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으로서는 이제 위안화 국제화에 중요한 조석이 된다고 그럴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들의 경우들은 중국이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석유를 쓰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서로가 이제 윈윈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만약에 사우디가 이게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동 국가 전체에 주는 샥이 굉장히 크죠. 그거 뭐 그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중국이 사우디를 먼저 일본으로 방문하는 진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을 보다 너무 이렇게 빨리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중국의 제 지인하고도 얘기했을 때도 하던데 중국에서는 대만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축구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주석 이야기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던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는 꼭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제 제 애가 중학생인데 물어보면 꼭 해야 돼? 통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중국에 있어갖고 하나의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런 가치인지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해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중국은 이제 체면에 목숨도 걸고 명분에 모든 걸 다 거는 아주 네. 특이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금 있는 사회주의 중공 공산당이 만든 이제 네. 나라고. 근데 문제는 아직도 국민당이 라이벌이 여전히 대만에서 나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한국하고 똑같은 분단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예를 들면 차이나 드림 그 얘기는 이게 차이나 드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 나라도 아직 통일 못한 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인류를 위한 꿈 중국도 중국 전체 이거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먼저 이 자기 나라의 통일이 차이나 드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사실은 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놓고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이 터졌다고 그랬을 때 가장 미국 중국이 두려운 것은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11대가 되는 항공모함이 이제 중국 본토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근데 항공모함도 이것도 항공모함이지만 이것도 이제 미사일 맞으면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이 있어요. 동풍이라고. 이거 맞으면 항공모함도 부서지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만이다. 그게 대만입니다. 대만은 모양도 보면 항공모함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에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 13시간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대만에서 바로 놓고 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이제 전략적인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나중에 가상적으로 미국과 붙었다고 그랬을 때 이걸 내주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간을 이걸 남한테 내주고서 이제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가 같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들은 그것의 이제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외교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뭐 외무부 장관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서 대만 문제는 이것은 외교부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관여하는 대만 예를 들면 그 영도 소조 네. 그 이 팀에서 이것을 의사결정하고 관리를 해요.
그럴 정도로 이것은 이제 중국으로 봐서는 이게 뭐 그 국가 대업을 이룬다. 그래서 나라는 세웠지만 통일은 못했다. 그럼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의 그것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만을 제재한다 그래서 막 미사일도 막 쏘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그 한다는 게 뭐냐면 식품 회사 뭐 라면 팔지 마라, 뭐 파인애플 까서 팔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재를 간. 저거 모양 빠지기 저러지 말고 그냥 반도체 너네 거 수입 안 할게라고 하면 대만도 타격이 크고 이럴 텐데 그 얘기는 양쪽에서 서로 절대로 안 하더라고. 대만도 우리는 이제 너네들한테 미사일 쏘고 이러면 반도체 수출 안 해. 중국도 뭐요? 너네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최고의 그 소비 국가인데 반도체 그러면 수입 안 해.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격까지만 놓고 싸우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죠. 반도체에 관해서는 불가합니다. 불가. 그래서 그것은 반도체가 없으면 뭐 자동차든 핸드폰이나 아무것도 만들 수 네.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첨단 반도체 5나노 이하는 삼성하고 TSMC밖에 못하는 네. 거고 실제로는 메이저가 TSMC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근기. 내가 갖지 못하지만 그게 없으면 나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손댈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펠로시가 방문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미국도 보면 좀 혼다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이든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펠로시는 갔버리고 예, 예. 그런 거 놓고 보면 미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간에 국가 국익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제 이 정치적 이익이 더 컸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도 보면 시진핑이 거기서 대놓고서 대만 갖고 불장난을 하면은 이제 예.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막 써요. 네. 굉장히 심한 오, 예, 예. 말을 썼고 또 후시진이라고 황구시보의 이제 전임 편집장 같은 경우는 펠로시가 들어오면 이제 공중 격추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했는데 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펠로시가 다 떠나고 난 다음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군데에다가 이제 뭐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함포 사격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재를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쪼잔하게 예. 농산물을 하지 마라, 뭐 메이드 인 타이완을 쓰지 마라 예. 이런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직접 부딪힐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차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공격을 했다는 예. 것은 미국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제재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대내용이다. 그게 뭐 경제적으로 얼마가 예. 되겠어요. 그리고 메이드 인 타이완을 못 쓰면 이게 타이완 차이나라고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 테이프 하나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중국의 내부적인 14억의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가만히 있는 바보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대만 문제를 갖고서 미국과 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은 이것은 붙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선명히 보인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원차이나 팔레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이 이제 79년 수교를 하면서 그 중국 대륙의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대만은 이제 나라로 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하나 된 중국 원차이나 팔레시의 핵심인데 근데 미국의 아주 영악함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게 걸어놓고 나서 미국 국내법으로 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 국내법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뭐 비준 받고 할 필요도 없는 이걸 만드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대만한테 우리가 무기를 공급해서 중국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유사시에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할 시에는 그걸 원상태로 돌리게끔 하겠다. 이건 뭐냐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중국을 대표라고 인정을 해주고 반도로 이쪽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과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만관계법은 뭐 그걸 왜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40년 지나고 나서 이게 너무 중요해진 법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와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대만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그걸 깬 거죠. 그래서 트럼프 때 보면 국방백서 전략보고서에 보면 대만을 스테이트 국가라고 표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대만 여행법이라고 국회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대만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 최근에 보면 대만 보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만에 정기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 요거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미국이 대만을 활용한 실리 챙기기를 하는 거죠. 하나 된 중국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중국이 막 반발하면 뭐 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뭘 하냐면 중국은 계속적으로 두 가지의 이제 도랑치고 까지 잡는 거죠. 중국을 자극시켜 가지고 이 우발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카드로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카드로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겠다 때리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대만을 이제 통일하겠다 무력으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를 느낀 대만은 무기를 계속 사는 거죠. 미국 무기 계속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79년 이후로 거의 870억 불 정도 87조 원 이 정도의 무기를 대만은 샀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저 사태를 겪고 나면 또 무기를 추가적으로 더 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대만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카드로서 이걸 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실리를 무기를 팔아가고 계속 돈을 챙기는 이제 그런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점점 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건 반드시 통일해야 되겠다. 이제 그 전투력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높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다. 요즘 그 치포 동맹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뭐 우리나라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면 과연 어떤 불이익이나 뭐 우리나라 왜냐하면 사드 이후로 중국은 야 우리는 뭐 한 거 없어 너네 나라에 특별히 뭐 한 거 없어 그랬는데 그 중국에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뭐냐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가입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쩐 큰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지? 또 한편으로 그 뭐 시안을 비롯해서 그 뭐냐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이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혹시나 또 여기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정통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가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놓고 보면 지포는요 이게 국가 간 조약은 아니에요. 이걸 어겼다고 해서 미국이 뭐 한국을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부가 바뀌면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치포 동맹이라는 것도 이게 완성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1년이 더 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하고 같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치포 동맹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액션을 할 건 사실은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치포 동맹은 중국의 이게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하고 장비, 이 대만의 소재하고 장비, 그리고 한국과 이제 대만의 반도체 생산. 이거를 다 합치면 전 세계 반도체 거의 90% 이상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미국은 굳이 지폰이 뭐니 이런 거 안 하고 엔티티 리스트라는 거를 이미 이제 줘가지고 하웨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SMIC에 제재를 하고 있어요. 미국 기술이 예를 들어 20% 이상 들어간 기술은 이것은 미국 허가를 받으라. 근데 허가를 안 해주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이것은 중국의 공급망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국의 제재를 물론 하는 것은 명분상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뭐를 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죠. 영하고 일을 만드는 기계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라는 게 이 예를 들면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건데 그게 영하고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가둬놓으면 1이고 물을 빼버리면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0, 1, 0, 1을 만드는데 요걸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반도체가 할 수 있는 건 0, 1밖에 없어요. 이걸 얼마나 빨리 계산하냐를 갖고서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이고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석유라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게 그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석유가 자동차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을 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석유가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만드는 기계가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석유하고 반도체는 같다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오히려 점점 더 반도체는 그렇죠. 더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세계 패권을 가진 거고 그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를 장악하지 못하면 세상 장악이 안 돼요. 근데 중동의 석유는 OPEC라는 걸 통해서 중국이 달러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재배 가능했는데 반도체는 지금 이게 미국 통제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공된 지포의 본질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석유인 반도체의 내재화, 국내화를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미국의 공장을 짓고 중국에 그러면 공장 짓지 마라. 그 얘기는 이 무슨 보복이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미국이 40년 전에 집 떠나보낸 반도체를 다시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제가 보면 중국은 한국을 때릴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2%를 한국이 공급하고 한 25% 정도를 미국이 공급하는데 지포가 된다고 하면 마이크론은 공급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72% 공급이 안 되면 중국은 핸드폰이든 뭐 노트북이든 뭐든 생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한국을 제재한다? 그거 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포에 대해서 한국이 제재를 당하는 것보다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놓고 보면 미국으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이제 이 반도체 공급망이 끊어지거나 이랬을 때 한국한테도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네. 하는데 제가 볼 때 반도체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반도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는 자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한 것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도 있고 이 기술력으로는 세계 1등, 생산량으로는 세계 2등인 반도체 소재를 지난번 요소수처럼 제재를 해버리면 한국은 배터리를 못 만드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포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도체보다는 한국의 다른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소재,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대중무역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바람에 지금 넉 달째인가? 그래서 수입보다는요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뭐 코발트, 망간, 뭐 흑연 같은 것의 가격이 우크라 전쟁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걸 확 올려서 받았더니 물동량은 비슷하더라도 이게 단가가 두 배, 세 배 올랐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크게 난 거죠. 안 그래도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중무역 적자가 지금 넉 달째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출 다변화, 이거 항상 얘기 제가 듣는 건데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를 읽어보면서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금 우리로서는 수출 다변화가 문제가 아니고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에 관련되는 예를 들면 소재 같은 경우는 이거 전 세계의 그 생산 점유율의 뭐 59%에서 90%를 중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데 다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중국의 우리나라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예전처럼 잘 팔리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화장품도 조금 더 잘 팔리고 임플란트도 많이 팔리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큰 건 다 내주고 작은 거 이렇게 팔아갖고 되겠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요한 건요. 한번 점유율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삼성도 이전 에네콜에서는 완전히 시장을 장악을 했지만 이제 갤럭시 폰으로 오면서 이게 점유율이 0%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올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브랜드를 잊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다른 아이템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그걸 고민을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중국 정치 얘기도 잠깐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11월 달에 시진핑의 산 염림은 확실히 이제 되는 것 같던데 시진핑하고 리커창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면 엇박자다. 권력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민을 위한 그런 생각은 똑같은 거고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르다 하는 말이 다르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 그거는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정치의 업무 분장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니는 집단지도 체제라고 네.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진핑 2기 정부 들어서 시진핑이 위에 있고 나머지 6명이 이제 위에 레포트라는 그런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업무 분장으로 보면은 주석은 정무와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는 경제하고 행정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하고 행정은 국무원이 이제 총괄하는데 그게 책임자가 바로 리커창 총리예요. 근데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뭐 공무원 10만 명 모아놓고 거기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을 넘어서서 뭐 이제 대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 총리가 공무원 전체를 모아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 건의에 도전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총리의 고유 업무를 이것을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좀 고삐를 세게 잡는 그런 회의를 한 것 정도로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10월 달 또는 11월 달에 있을 20대 당대회에서 리커창이 그럼 주석이 될 수 있냐? 또는 총리를 계속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헌법에서 이제 주석에 대해서는 3년임 조항, 2연임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3년임 하든 4연임 하든 그건 할 수가 있는데 네. 총리는 2연임 그걸로 끝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연임하거나 이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점이고 역대로 놓고 보면 중국은 총리가 주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물려나 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이제 한국의 뭐 언론 또는 카더라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리커창이 시진핑의 이 권력에 도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고 지도자 간의 업무 분장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임기의 그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제가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뭐 마윈도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디디 출신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공산당이 어쨌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 상장하지 말라 근데 상장하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마윈도 그렇게 바보가 아닐 텐데 중국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중국 삼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 생리를 잘 알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정부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게 왜 뭐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냐면 혹시나 뭐 권력 투쟁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항상 중국을 보면 뭐 태자당 그다음에 뭐 공천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고 뭐 뒷배경엔 그런 게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혹시 그렇게 불쑥불쑥 중국 지금의 공산당을 운영하는 그런 집단 체제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 의견을 내는 건 혹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는 뭐 팩트 파인딩을 하거나 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당시 이제 추정하거나 상상할 네.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조금 이제 분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마윈의 그런 그 금융에 관한 네. 생각을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이게 체제 도전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냐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면요 불만 표시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일개 금융기관의 수장이 이 예를 들어서 재무부나 감독 원장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거나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했냐 마윈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네가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용대출 사업이 이것이 그 기존에 중국이 하고 있는 담보대출보다도 훨씬 선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제가 볼 때는 말실수가 컸던 것 같아요. 엔트파이낸싱을 이제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바를 했던 게 있고 근데 이제 제재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엔터파이낸셜이라 개미금융이라고 하는 회사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었는데
이걸로 돈을 버는 것이나 진짜 돈을 버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한테 소액 고리 대금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2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엔터 파이낸셜의 순이익의 63%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체적인 수입이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왔냐를 봤더니만 이거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재원인 예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엔터 파이낸스 개미 금융은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수신기 등이 없어요. 근데 자본금이 200억인가 300억인가 되는데 대출을 3조인가 얼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만 이게 예를 들어서 200억을 갖고 대출을 해주고 나서 그 대출 채권을 ABS를 만들어서 유동화해서 팔아버리고 그걸 또 그 돈 갖고 또 대출을 해주는 이 과정을 무한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엔터 파이낸셜은 핀테크 회사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한국의 핀테크 회사가 테크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테크 회사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상장할 때까지 상장 바로 직전까지 왔을 때 동안도 금융당국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근데 상장 심사를 하려고 딱 봤더니만 이게 수신 기능이 전혀 없는데 대출을 150배 가까이 해준 엄청난 레버리지를 건 회사라는 걸 그때 안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신용이 일반적인 신용보다 훨씬 낮은 서프라임급의 이런 사람들인데 경기가 꺾어지면 그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갖게 되면 팔아놓은 ABS 3조가 다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고요. 그럼 금융, 그걸 사간 자산운용사, 투신사들이 부실의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무한루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제 이 엔터 파이낸셜을 IPO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델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거가 안 된다고 이제 정부가 한 것이 바로 엔터 파이낸셜의 이 취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네. 핀테크 회사 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은 이 빅데이터 자체가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정보는 국가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14억의 인민들이 뭘 먹고 뭘 쓰고 뭔 생각을 하는지를 이게 공산당은 잘 모르는데 엔터 파이낸셜은 그 사람들의 구매 행태를 보고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이용한다고 해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각종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했고 거기서 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이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쌓였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보다 더 큰 이제 권력으로 사실은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반독점법이라는 걸 이제 갖다 걸고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을 걸어서 이 데이터 사업 자체를 이것을 그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자기의 이제 이득을 위해서 무한대로 쓰고 있는 거 이걸 막아버린 거죠. 그게 지금 DD 추싱이든 R이든 탄센트든 다 그것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추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하이방 쪽에서의 이제 지원이 많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많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바바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M&A를 해요.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소위 말하는 아리바바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걸었다. 그래서 네이바와 있다라고 그러는데 국내에다가 담보를 제공을 하고 해외에서 그 돈을 대출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투자하는 회사한테 섞여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합법적으로 나가리는데 그게 이제 그 발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은 썰이지 어느 것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수익 모델에서의 문제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이것을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기업이 독점해서 수익을 썼고 이것이 국가권력보다 더 큰 정보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건가요 중국은? 아, 그것도 이제 좀 상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좀 다른데 제로 코로나라는 거 중국말로 칭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로 코로나 맞아요. 근데 이 제로 코로나의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칭링이 있고 예.
이게 중국말로 동타이칭이라고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가 있고 이 마지막으로 나는 것은 소셜 이 사회적 칭링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칭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태적 칭링은 뭐냐면 발생하면 빨리 가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는 사회적 제로 코로나인데 이건 뭐냐면 발생한 지역 그 사회만 봉쇄해서 격리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정상 활동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이 제로 코로나 그 사회적 칭링은 우리 저 위드 코로나라고 봐야 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 뭐 발생했다 그러면 네. 그거 폐쇄하잖아요. 예, 예. 그거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범위가 조금 많이 크긴 크다 맞죠. 지역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왜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디에 발생하면 그 건물이나 아니면 그것만 딱 하는데 중국은 그 지역 자체를 이제 봉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왜 이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끝까지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는 이것이 그 발병이 문제가 아니고 방역이 문제다. 이걸로 지금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예요. 근데 중국은 코로나19의 발병론에 대해서 원죄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피해가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미국 봐라. 세계 최고의 이 의술과 또 이제 과학이 있는 나라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장 많이 이제 감염이 됐다는 것은 방역의 실패다. 근데 우리 중국은 이게 발생은 했지만 이게 발병해서 확산되는 걸 보면 500명 미치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잘하면 제로 코로나 가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건 정확히는 위드 코로나는 이미 전환했지만 말로는 계속 이렇게 가는 네. 이유는 코로나 발병 원죄론에서 그걸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렇게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저 중국이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한 요소?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어떤 위기에 빠진다면 어떤 부분일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동산이다, 뭐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제 가까이 아니면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를 알려고 하면. 역사책을 뒤집어 보면 돼요. 2000년 중국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황하이 범람하면 황조가 바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 되게 높아지면 나라를 엎어버리는 거죠. 그게 중국의 역사고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이게 대폭적으로 떨어지는 순간 소위 말하는 사회적 실업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오면 중국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왜 5%를 그렇게 강요하냐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거냐 그러면 중국의 GDP는 고용 지표예요. 그래서 황하이 범람했을 때 수십만 수백만의 이재민들이 먹을 게 없으면 부자를 털고 관가를 털고 나라를 터는 게 중국의 역성혁명이에요. 네. 그렇듯이 1년에 천만 명 나오는 이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게 되면 이게 천만 명, 이천만 명이 모이면 이제 반중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를 전복하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성장률이 이것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못 가게 되는 게 그게 누적이 됐을 때 이게 진짜로 이제 위험해진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놓고 보면은 그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의 부동산 무슨 뭐 이게 그 지방정부 부채 문제 뭐 이런 고령화 문제 이건 다 그 좀 넌센스고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리스크는 아버지 못보다 못한 아들이 등장했을 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최근 40년 동안 중국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지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50, 60대 중국 경영자들의 2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러졌을 때 이제 뭐 황금 숟가락이었단 말이에요. 금수저들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멘탈과 정신력으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기업이 언제 위기냐고 그랬을 때 세대 교체할 때 가장 위기잖아요. 저는 중국의 리스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황이 범람하는 것처럼 성장률이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순간 또 그리고 지금의 경영자들 다음번에 새로운 경영자들이 2세 경영자들이 아버지만 못했을 때 그때 헛발질하면 이것은 이제 중국 사회가 봉착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아마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서 아 오늘은 되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아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전병서 소장님과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